예, 이번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코드 분량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먼저 코드를 보기 전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흐름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잭션이 발생을 합니다. 미스터 홍이 토미 런치박스로부터 김밥이 아니라 도시락을 하나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도시락을 주문하는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구성이 될 게 트랜잭션 지워놓고 여기다 적을까요? 트랜잭션을 정리해야 되겠죠. write a transaction을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이렇게 트랜잭션을 라이팅 한 다음에 이 트랜잭션을 두 군데로 보내죠. 한 군데는 스풀로 보내고 하나는 세 군데로 보내는군요. 하나는 스풀로 보내고, 그리고 스풀에서 얘네들을 리얼타임으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나리오를 바꿨어요. 요렇게 땡겨놓으면 되겠나? 좀 비슷하죠? 스풀에서 리얼타임으로 홍 엔티티의 요렇게 IS를 정리를 하고, IS, CF, BS, ES, FI 정리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미죠? 토미 런치박스의 IS, CF, BS 요렇게 쭉 진행할 수 있도록 요렇게 잡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한 칸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해보죠. 이렇게 합치고, 그리고 얘를 잘라서 이렇게 붙일게요. 비슷하죠? 좋죠? 그러니까 얘는 홍 엔티티 겁니다. 홍 엔티티. 엔티티의 재무제표가 되고, 얘는 누구 거예요? 얘네들은 다 토미 엔티티. 토미 런치박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니까 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분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괴를 한다고 표현하는데 회귀하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트랜잭션에서 예를 들어서 김밥을 샀다. 김밥을 현금으로 샀다. 이걸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는 거죠. 그죠? 반영하는 방식은 CPA가 공인회계사가 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가 하는데 한 번 처음,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종류의 트랜잭션, if the transaction has a new kind of buyer and 마찬가지로 new kind of kind of seller and new kind of product. 그러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리고 상품, 이 세 가지가 다 새로운 종류일 경우, 그 경우에는 CPA, human이죠. human, 사람. 사람 CPA가 이것을 recall. So, IS. 그리고 이것이 또 BS. 그리고 이것이 등등으로 흘러가도록 구성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미 이전에 이런 비슷한 종류의 if the transaction is a similar입니다. similar kind of buyer, 마찬가지 similar kind of seller, similar kind of product already recorded in spool. 이미 스풀에 등록되어진 그러한 유사한 거래가 있다. 유사한 거래가 있더라. 유사한 판매자와 유사한 구매자가 있고 유사한 상품을 거래한 적이 있더라. 그럴 때는 휴먼 CPA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코드 CPA죠. 코드 CPA가 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준비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사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 거래들을 타입과 이런 걸 기록해야 되겠죠. 그 기록하는 과정을 레디스라고 하는 DB로서 우리가 구성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PostgreSQL로 모든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새로 레디스 DB예요. DB. 얘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PostgreSQL보다 한 10배쯤 빠릅니다. DB로서 요 위에 2항과 3항의 작업을 정리를 할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게 이번 에피소드부터 진행을 할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냐니까 요 밸런스 시트 항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인풋 아웃풋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엔티티의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돼 있나요? ID가 돼 있고 ID 인풋 아웃풋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BCT1 돼 있죠. 그죠? 요 지금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은 밸런스 시트 T1에서 데모 ABCT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 구성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T1, T2, T3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T1만 보십시오. T1EX 요게 ABCT1이고 얘들은 임베디드 스키마입니다. 이전의 스키마랑 좀 달라요. 그죠? 임베디드 스키마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임베더로 돼 있는데 요 인풋과 아웃풋에서 아이 뭐가 있죠? 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가 뭐냐는 거죠. 이 코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코드냐니까 돈의 흐름이 있잖아요. 돈의 흐름 요거는 블록체인 방식으로 그대로 합니다.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 때 어떤 돈의 흐름, 화폐의 흐름들을 추적을 하죠. 누구로부터 인풋은 누가 돈을 지급했는지, 아웃풋은 누구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그죠? 갭코리아가 성 엔티티에게 돈을 지급한 겁니다.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토미 아니지? 홍 엔티티가 토미 엔티티로부터 김밥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인풋은 홍 엔티티가 되고, 그죠? 인풋 자리에 홍 엔티티가 들어가고 아웃풋 자리에는 토미 엔티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화폐 흐름을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에서 화폐 기록을 기록하는 방식하고 완전하게 동일하게 합니다. 그죠? 그 점을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처음에 홍 엔티티가 처음에 T1 화폐를 가질 수 있는데 획득하는 방법은 뭐예요? 갭 코리아로부터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자 화폐 흐름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5번 처음에 코리아 한국이죠. 한국이 갭 코리아 한국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가 갭 코리아라고 하는 뱅크 금융 인프라죠. 금융 인프라의 표준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국가니까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돈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서 갭코리아로 표준화폐. 표준화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 원화를 암호화폐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갭코리아에 지급을 하고. 그럼 갭코리아는 누가 지급하나요? 시중, 마켓. 마켓에 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시장에 푸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재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코리아로부터 갭코리아, 갭코리아로부터 마켓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갭코리아에 있는 돈, 이 돈은 어디서 왔나요? 이게 코리아 아이디, 한국으로부터 온 겁니다. 한국 국가로부터 누구에게? 갭코리아로 갔죠. 갭코리아는 이 돈을 시장에다 뿌리는 거예요. 시장에 뿌리는데 공공기관인 고팡 코리아, 그죠? 고팡 코리아는 국가교통물류인프라입니다. 그죠? 국가교통물류인프라. 여기다가 이걸 관리하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거죠. 지급하는 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뭐 보기가 좀 상그럽나요? 이렇게 인풋, 아웃풋, amount 이렇게 지급을 한 거죠. 그리고 갭코리아로부터 홍엔티티도 이렇게 지급을 했고 홍엔티티는 뭔가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원화와 교환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준화폐를 받는 방식 표준화폐는 나중에 따로 또 설명 드릴 거예요. 표준화폐 ABC is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급된다 provided in exchange of current paper money KRW 네, current KRW와 교환해서 제공되는 걸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은 갭코리아의 한국 원화를 일정 부분 송금을 하고 그리고 갭코리아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표준화폐를 받는 거죠.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표준화폐로 거래를 하게 되고, 그럼 기존의 화폐 KRW와 표준화폐의 차이점은 뭔가? 차이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대차대조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화폐가 결국은 다 추적이 됩니다. 추적이 되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가 모조리 다 기록이 되죠. 그 기록이 되는 장소가 바로 요 트랜잭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수풀로 전달되어서 수풀에서 아키브하는 것이 이렇게 재무제표를 구성 새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키브예요. 그럼 아키브한 다음에 요 트랜잭션 데이터 트랜잭션으로부터 해시를 뽑아서 스테이트 수풀로 넘기고 네이션 수풀로 넘기고 이렇게 해시가 인터랙되도록 이렇게 구성하죠. 요 단계별로 하나씩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